이번 시합 때 안 좋았었어요, 컨디션이. 아니, 핑크색으로 어떻게 쳐요? 그래서 이렇게 힐끔했고, 20이에요. 아, 20이에요.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 견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의 김예은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우승한 LPBA 크라운 혜택 챔피언십 리뷰를 해볼 건데요. 마지막 5세트를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이게 제가 지금 초구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초구를 총 3번인가 쳤는데 5세트 딱 한 번 성공했어요.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캡틴이 이거 연습하라고 숙제도 내주고 그랬던 공인데 아, 드디어 처음 성공했어요. 초구에 뱅크로 딱 득점하면 마음이 진짜 편안하거든요. 얇게 제공이 먼저 가려고 했던 건데 두껍게 맞아가지고 지금 운이 좋게 득점이 돼서 이 전 대회 때 다음 대회 테이블은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기장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핑크색으로 어떻게 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TS 대회 때도 초록색으로 했고 이런 환경적인 거에 예민하게 굴면 저한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것 같아서 친한 동료들끼리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치자 속으로 계속 생각했더니 나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핑크색이. 아, 이거 완전 실수했죠. 충분히 득점할 수 있었는데 이때 사실 결승전이 이번 시합 때 좀 안 좋았었어요, 컨디션이. 이거를 윤경남 선수가 너무 잘 치셔가지고 너무 잘 치세요, 진짜 편안하게. 상대방 경기를 이제 보면 이제 또 약간 심리적으로 신경이 쓰여서 안 보고는 싶은데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게 딱 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저 길이 보이니까 있는 거를 쳤는데 제가 너무 잘 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왜 잘 쳐? 여기서 딱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실수했어요, 제가. 이거를 실수하면 안 됐었는데 이건 진짜 큰 실수. 이때부터 이제 약간 견뎌. 이거 사실 좀 더 두껍게 쳤어야 했는데 좀 얇게 맞아가지고 보면서 또 반성을. 캡틴이 이제 두께를 좀 많이 쓰는 게 실수가 적다고 해서 스타일을 좀 바꾼 지 한 거의 2년 다 돼가네요. 팀이 된 지 2년이 됐으니까. 20이에요. 이게 이제 캡틴의 바나나 샷이라고. 캡틴이 이제 워낙 잘 치는 공이고 많이 캡틴이 바나나 샷으로 알려져 있는 공인데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운 걸 딱 써먹어서 캡틴이 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약간 뿌듯 캡틴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준결승을 칠 때 경기력이 워낙 좋았어서 또 캡틴한테 배운 공이 또 많이 나오고 해서 팬분들이 쿠예은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무 영광이고 제가 가져본 별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쿠예은. 이게 딱 얇게가 나올 것 같아서 쳤는데 두꺼웠네요. 윤경남 선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 무서웠어요. 아, 이거 진짜 아까웠어요. 아니 이게 노란 공이 걸리면 들어가는 건데 물론 좀 얇긴 했는데 진짜 좀 아쉬웠어요, 뱅크샷이. 여기서 온뱅크를 시도하시길래 저 진짜 상대방이 뱅크샷 시도할 때마다 이게 진짜 움찔움찔해요, 진짜. 견뎌. 이러고 또 공이 좀 어렵게 서서 그러니까 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의 내용을 보셔야 돼. 제가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이 어렵게 섰는데 이것도 조금 짧았어. 연달아서 뱅크를 이렇게 실수하니까 막 엄청 불안. 저거 완전 연기다, 연기. 이거 공이 진짜 어렵어요. 이거 딱 붙었잖아요. 캡틴 어떻게 쳐야 돼, 이거? 말해주세요. 나 안 들리는데. 이렇게 스핀샷을 치려고 했는데 아주 얇게 맞아서 공이 지금 엄청 빠르게 구르거든요. 원래 스핀샷은 거의 풀볼로 맞아서 천천히 움직여서 촤앙 회전이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잘 치셨어. 어, 너무 잘 치셨는데. 이건 진짜 거의 운이 없어서 안 맞은. 조금씩 빗나갈 때마다 솔직히 상대 입장에서는 하, 다행이다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아무리 제가 3대 1로 세트 스코어를 앞서고 있어도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제가 다운이 될지 모르고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또 실수가 어떡하지 이거? 아 진짜 이거 사고다. 여기서 너무 잘 치시고 딱 포지션이 될 느낌인 거예요. 이게 딱 썼는데 뱅크샷이 될 거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안 됐는데 이거 또 뱅크 쳤잖아요. 치셨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로 잡히니까 막 엄청 불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럭키가 속으로는 진짜 발 신발이 있으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 발 진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안한 거였나? 아 이공이에요. 이공이 캡틴한테 배운 거거든요. 캡틴한테 배운 엄브렐라 시스템. 어 진짜 이때 약간 울컥했어요. 쳤는데 딱 들어온 거야. 어 캡틴이 박수 쳐줬어. 이제 1점 남은 거죠? 이게 마지막 공이죠? 아, 저 이거 진짜 이거 치기 전에 생생히 기억나요. 와, 망했다. 차라리 어렵겠지. 괜히 키스 있어 보이고 막. 웃었는데? 저는 두 번째 우승할 때도 울 것 같았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아, 막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때. 인터뷰도 막 목소리 엄청 떨리고. 와. 저는 진짜 우승을 두 번 했지만 제일 후회되는 게 인터뷰예요. 두 번 다 너무 못해서 인터뷰를. 그래서 제가 제 우승할 때는 안 울었잖아요. 캡틴 우승할 때 울었어요. 한 팀이서 같이 동반 우승하는 게 없어서 그걸 꼭 캡틴이랑 하고 싶었는데 캡틴도 해주시고 또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티나가 우승을 해서 자기 또 캡틴도 좋게 같이 우승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신나고 행복한 것 같네요. 저 때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부러워요 지금. 우승 소감 때 이제 너무 떨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못 전했는데 특히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그리고 불사조 기사단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메시지로 오는 거 제가 다 확인하고 있어요. 답장은 다 일일이 못 드리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볼 정도로 되게 많이 힘을 받고 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낙관지러워. 감사합니다.